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빈출 속담 표현 5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속담 표현은 사실은 모의고사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내신에서는 이제 지문 주고 주제, 제목 이런 거 찾아라 할 때 보통 그거를 속담으로 많이 표현해서 내시더라고. 그래서 속담 표현들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속담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100개도 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10개 남짓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5개를 이번 시간에 해드리고요. 또 이제 조만간에 2로 해서 이제 또 남은 5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거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표현인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어? 친구에 관한 거구나, 그지? 근데 친구인데 in need 라는 표현이 있어. in need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친구다 indeed 래요 indeed는 진짜로, 정말로 이런 뜻이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자주 쓰이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2022년에 3월 고2 모의고사에서 31번 지문 있었어요. 31번 지문. 그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상사 근처에 막 맨날 막 부장님 너무 웃겨요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장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위기가 충성심의 시험대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 지문이 있을 때 선생님이 이거는 속담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알려줬던 속담이 이 속담이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지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 속담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표현이고요. 넘어가서 이건 무슨 뜻일까?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래요. A picture 그림이. 말. 그림. 말. 그림이라고 딱 보면요.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 잘 봐봐. 일단 be worth 명사하면 be 다음에 worth 다음에 명사하면 이 worth가 참 웃긴 게 형용사거든. 얘는 형용사야. 품사는. 근데 이제 사전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치 전치사처럼 쓰인다라고 돼 있어. 뭔 소리냐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명사를 달고 다녀. 의미는 뭐냐면 뭐뭐의 가치가 있다. 명사의 가치가 있다. 그럼 이제 다 됐네. 그림은 가치가 있어. 천 개의 단어의 가치가 있다. 아, 그림이 단어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거 한국식 속담으로 하면 어떤 느낌?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지? 말로 백날 해봤자 한 번 실제로 보는 게 낫다라는 거. So a picture는 is worth a thousand words 라는 단어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단 해보는 게 낫고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 글이 나왔을 때 주제로 나오기 좋아요. 자주 쓰이는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것도 이제 잘 안 하던나 봐.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유추를 잘 못하더라고. 일단 새 feather 깃털 날개 flock 뭔지 잘 모르겠어. together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유추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birds of a feather 한 종류의 날개를 가진 새들이 그러니까 날개가 똑같은 새들이 flock 무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무리를 지어 날개가 똑같은 놈들끼리 무리를 짓는데 우리로 치면 어떤 속담이 좀 떠올라요? 비슷한 것들끼리 모인다. 그거 사자성어로 하면 뭐예요? 유유상종이다 라는 거야. 비슷한 놈들끼리 모이는구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리게 되어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친해진다. 이런 식의 이제 글들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됐나? 그래서 보면은 읽어보면
약간 이렇게 라임이 형성되게끔 얘네들도 많이 만들어. 그래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래서 feather together 이렇게 좀 비슷한 말들을 막 만들어 놓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도 in need, indeed 이런 게 좀 라임을 형성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Don't pull all your eggs in one basket. 보니까 대충 느낌 오지? 너의 모든 달걀을 다 한 바구니에 넣지 말아라. 이게 이제 직역이야. 아, 직역만 해도 와 닿아요. 모든 걸 다 한 바구니에 넣지 마라? 그럼 뭐야? 분산 투자하란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에만 모든 걸 걸지 말아라 라는 거야. 달걀을 나누어 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만 너무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가지에 나누어서 노력할 것을 얘기하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끝판왕이죠.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회화 속에서도 사용되는 빈도가 얘가 제일 높아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뭐야? 판단하다가 judge죠. 판단하다. 그러니까 don't니까 판단하지 마. 라는 거네. 뭘? A book. 책을. 뭐로? 그것의 표지로 판단하지 마라. 아,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뭐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는 거야. 겉모습만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지 마세요. 첫인상과 관련된 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첫인상만 보고 딱 보고선 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쉽게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의 이제 의외의 면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내 첫인상에 대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글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오늘 몇 개 배웠어요? 다섯 개 배웠습니다. 다섯 개 다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거라서 여기 중에 몰라도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 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그렇게 막 유추하기 어려운 것들은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다섯 개 가지고 또 만나요. 안녕.